갑자기 하루아침에 주목을 받다 보니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지. 저희를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다. 막 너무 좋은 친구들인 것 같다. 이런 얘기가 가장 찔렸던 것 같아요. 가장 찔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왜? 나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애가 아닌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봐주시니까 네,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, 그거는. 네. 저런 또 속으로는 저런 고민들이 좀 있었네요. 그러니까. 이런 마음일 줄은 사실 몰랐어요. 왜냐면 제가 뵀을 때는 되게 밝으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그때 촬영 저희랑도 뭐 하나 했었어요. 그때 뭐 옥탑방의 문제아들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틀인가 3일 못 잤다 그랬거든요. 네. 그리고 녹화 시간을 2시간? 3시간을 채 못 떴었어요. 그다음 왜냐면 새벽에 바로 또 촬영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도중에 만났던 기억이 나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아, 근데 진짜 하루에 한 몇 개씩 소화하셨어요? 많을 때는? 아,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스케줄에서 여기 스케줄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촬영을 했던 프로그램도 있어요. 나는 이렇게 스팔로 붙는 그냥 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됐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스케줄이 있었어요. 24시간 내내 계속. 네. 지금 여기에 무슨 스케줄을 하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.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메이크업 받고 그냥 실려 갔다가 하루 종일 스케줄하고 실려 오는 약간 그럴 정도로 바쁘셨군요. 그래서 저는 아직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조금 막 저희가 진짜 서로 정신이 없어서 야, 나 한 대만 때려봐. 나 정신 차리게 때려봐. 서로 계속 이게 막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디에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기쁘긴 했지만 사실은 전혀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막 밥도 못 먹고 한 상태에서 무대에 섰다가 또 내려와서 뭐 했다가 하니까 저희끼리 막 한 대만 때려줘. 나 한 대만 때려줘.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생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거 힘든 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당연히 스케줄이 많으니까 너무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려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막 몸이 피곤한 거죠. 두 번째는 몇 년간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활동을 했지만 어느 날 그 유튜브 영상 몇 개로 그냥 하루아침에 아침에 깨어나 봤더니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. 군대 장병들이 밀어주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더 확산된 브레이브걸스. 이게 행운에 의해서 이런 이제 사랑을 받게 됐구나라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.